됐다. 자, 150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화살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으야. 자자 이제. 진짜 자고 일어나면 어떡해. 아, 좀 소리가 좀 리얼하긴 하지. 내가 항상 자고 일어날 때 이러면서 일어나거든. 진짜 거의 반시체처럼 일어나. 아, 오늘 하루도 죽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서 구현률이 높지. 그럼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책이나 읽을까? 여기 안에서 책을 읽으면 또 밀실 공포증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책을 좀 읽고 다시 들어옵시다. 스테로이드는 연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오늘은 밤이 깊을 때까지,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좀 줄일게요. 미친, 책을 두고 왔어요. 살려주세요. 아, 왜 그래 플레이마. 아, 근데 진짜 가끔 무서워. 진짜 진지하게 내가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이거를 방송에 개그 요소로 활용을 할 때도 많지만 진짜 진지하게 내가 생각이 안 나는 때도 있었거든.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막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날씨는 점점 심해지는 거 확실하게 느끼긴 하네요. 근데 따뜻해. 차 안에 있으니까 따뜻해. 근데 기온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한 시간만 더 읽어보면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떨어진다. 이거 한 시간만 읽어보자. 왜? 이걸 연구하기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아! 나 요리 만렙이지! 그럼 이거 읽어. 날씨가 엄청 안 좋아지기 전에 날씨가 풀렸네. 좋아, 이대로 쭉 읽자. 달빛을 벗삼아 3시간 읽어줍니다. 일단 무게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물도 좀 마시고 피곤하면 커피도 좀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지, 그지? 헛소리 하지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착한 학생 장작분들 제 말 귀담아 들으세요. 커피 마시면서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멀쩡할 때 제발 딴 거 하면서 놀지 말고 그때 공부해. 그리고 자야 될 때 자라고. 내가 해봐서 알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밤새서 대학생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 잘 보겠다고 밤새워서 공부했다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시험장 들어갔거든? 야, 문제도 안 읽히더라. 지금 내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패치되고 나서 밤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한밤중이어도 어느 정도는 밝은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난 이렇게 밝은 밤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또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엄청 어둡잖아. 이게 내가 옵션에서 밝기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잠이나 자자. 한 10시간 자면 되겠지? 일단 오늘도 차에서 열심히 독서를 합시다. 역시 책 읽는 거는 차 안에서 제일 잘 읽히지. 5시간 고급 탕탕탕. 맞아, 완벽하게 다 정독을 해주고. 라이플 무기 레벨 3. 손적도 거의 없는데 벌써 중수가 다 됐어. 라이플 무기. 라이플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대상도 맞출 수 있고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막연히 알게 되겠죠. 라이플을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리볼버 총기는 진짜 실전판데. 리볼버 권총의 달인입니다. 특히 방어 상황에서 깔끔하고 효과적인 사격 솜씨를 자랑합니다. 우리 화살총 만들러 가야 돼.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정말 내가 누구야. 누구인 누구야? 평범한 사람이지. 와, 씨. 아, 그리고 그냥 갈 뻔했네 또. 아, 이거 챙겨야지. 이걸 놓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랑 보철.
고철이 있어야 화살촉을 만들 수 있어요? 다섯 개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겠지? Later. 날씨도 좋아졌어. 자, 가자. 난파선으로 이 뒤쪽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죠. 와, 나 스태미나 총량 너무 줄었는데? 장비를 너무 무겁게 했나? 자, 배 아랫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망치, 장작 이런 것들이 많아도 용광로가 몇 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철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 이상 올리려면 평범한 장작이 아니라 바로 석탄을 이용해야 됩니다. 석탄은 용광로 주변에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들 싹을 싹싹 다 모아가지고 배우면은 아마 온도가 달성이 되기는 할 총알이당. 여기도 총알이당. 여기도 총알이당. 총알 왜 이렇게 많이? 총알이당. 덜렁다크 하다보면 이상하게 총알이 되게 잘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덜렁 현상이라고 하죠. 뭔 소리야 그건. 석탄이다. 석탄. 여기도 석탄. 석탄 석탄. 여기 석탄 짱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석탄으로 불을 붙입시다. 촉진제 넣어서 빠르게. 불을 켤 때 석탄으로 불을 못 붙여? 그러네. 맨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석탄으로 불을 붙일 수가 없네요. 일단 이걸 모조리 다 넣어주면은 이제 이 온도가 150도 이상이어야 되네요. 용광로 필요 온도. 꽤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150도 아마 도달될 건데. 뭐야, 141도에서 끝났어? 안 돼! 석탄 하나 더 먹어. 먹어! 됐다! 자, 150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화살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좋습니다. 자, 이제 화살촉이 몇 개 있죠? 11개. 화살대가 10개, 화살촉 11개. 솔직히 화살촉 11개 정도면은 화살만으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개수기는 합니다. 좀 과하게 많긴 한데. 아, 멀랑. 나중에 다 필요한 날이 오겠지. 아이고, 무거워. 아, 맞다. 아, 그치. 우린 볼 일이 끝났지. 그럼 망치 빠이빠이 해야지. 잘 있어, 망치야. 여기서 용광로랑 행복하게 잘 살아. 플레임은 갈게. 자, 일단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일단 잡시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자요. 지금 딱 초아침이네? 나가죠. 자,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서 사다리를 타고,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 계단을 타고 조타실로 들어가면은, 어? 어? 배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갈 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메멘토 은닉처가 여기 고래 가공 공장인데? 메멘토 열쇠. 호, 아주 흥미롭군요. 일단 화살촉도 만들 만큼 만들지 않았어? 무려 11개. 미쳤습니다. 하루 종일 활만 쏴도 이거 다 쓰려면 좀 걸릴 거예요. 돌아갑시다.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그리고 가죠. 지도를 그리면은, 굉장히 가깝죠? 지금. 자, 이제 메멘토가 표시되어 있던 장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왔고 여기면은 이쪽인데 여기에 뭐 잠겨있는 상자가 있어? 어디 숨겨져 있을까? 예측이 안 되는데. 여기가 맞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 번만 더 작성해 볼게요. 아니, 여기 그 자체인데? 메멘토 위치 정도는 알려드려도 괜찮냐고요? 아, 찾았죠!
안 가르쳐줘도 제가 알아서 찾았죠? 잘 찾았죠? 아니 뭐 들어있을 게? 아니 이런 씨. 아 장난? 에라이 씨. 내 멘토라고 다 좋은 건 아니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기대하지 말다가 좋은 거 나오면 예스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이제 여기서 아 나이씨 아니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가지고 화살을 못 만드네. 까마귀 깃털이 30개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오늘부터 까마귀 깃털만 미친 듯이 모아보도록 합시다. 뒤졌다 까마귀들. 야 까마귀 한 마리 진짜 좀 총으로 쏴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한 마리의 닭털 뽑듯이 막 촥촥 뽑아서 어? 왜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아니 내려오질 못하네 저 친구. 어쩌다가 저기로 올라간 거야 쟤? 야 너 괜찮냐? 그 뭐 어쩌시게요? 내려와 내려와 그래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앞에 봐. 아 내 화살. 잠깐만 내 화살 어떡하냐? 화살 떨어진다. 잠깐만요 저기요 야 아 이제 돌아버리겠네. 아 내 화살! 아 어디 갔어! 아 저 어떻게 찾아! 아 그냥 총으로 죽일걸. 아니 어떻게 올라온 거야 여기를! 아 희한하네 이 늑대 자식. 자 날라간 경로를 예측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쐈어요. 여기서 쏴서 슝 하고 넘어갔단 까마귀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 나 진짜 놀아버리겠네. 이게 무슨 사막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진짜. 아 뭐 또 뭐야? 야 형 기분 안 좋다 꺼져. 아 제발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와 이게 탄피를 잃어버린 중대장의 마음인가? 여기 원래 곰동굴이거든요, 여기가? 아니, 내 총알은 어떻게 86발이 있냐, 이거 무슨 버그야? 어? 곰 자고 있어. 뭐야? 엉덩이. 아, 되게 쏘고 싶게 생겼다. 어, 저기 차 있다. 죽이자. 총으로 죽이는 게 나았겠지? 딱 쏘고, 겁나 튀어서 차로 가는 거다이. 됐어. 완전 안전하죠? 자, 재장전하고. 어디 갔냐? 아, 선생님, 너무 빨라요. 와우 베이베. 반대편으로 내립니다. 엉덩이 임마. 아 왜 안 죽어! 이제 화살 한 방만 맞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반대편을 내려서. 어 미안해요. 엉덩이. 한 번 더. 아 왜 안 죽어! 엉덩이 2. 어? 잠깐만 야 아니 도망을 가면 안 되시죠? 아니 이건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저기요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그 엉덩이에 있는 그건 떼고 가셔야죠. 저기요 아저씨 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저기요. 야, 새끼야! 쟤 도둑 잡아! 나 잠깐만. 스태미나가 없어. 어떡해. 화살 도둑이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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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돼. 아, 저 어디가. 아, 왜 이렇게 팔팔해. 이제 쓰러질 때 됐어.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덜렁다크 경력 20년 차. 아니잖아, 니 왜 구라쳐. 덜렁다크 그래도 이 경력으로 내가 발자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엉덩이 무려 세 발이나 꽂혀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예요. 찾았을 때 이미 죽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자국과 핏자국을 따라서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 갔어? 아니 뭐 어디까지 갔어? 지구 한 바퀴 도시게요? 아니 무슨... 잠깐만, 야 핏자국 사라졌는데? 어? 잡았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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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씨... 엉덩이... 화살도둑 잡았다. 좋아. 이제 곰가죽과 내장을 한 다섯 개만. 고기도 좀 전리품으로 가져가죠. 3kg 정도만. 1시간 반. 아, 멀리도 도망갔네. 고기 하나 또 먹어주고. 야, 칼로리 차는 속도 미쳤다. 좋아요. 아주 든든해요. 이제 다시 여행 갈 채비를 합시다. 아 근데 이 곰가죽은 계속 들고 다니기 좀 오바예요. 여기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곰을 잡았으니까 아까 그 장소를 다시 가봅시다. 어? 여기 뭐지? 여기 광산이 있네? 나 기억이 안 나. 이 광산 어디로 이어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볼까요?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따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 재밌겠네. 버려진 5번 광산 새 장소 발견. 펄실 스웨터. 어? 건틀릿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자, 내구도가 얘는 77%고 얘는 37%인데 능력치가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자, 바로 수리를 해주면은 내 랜턴이 기름이 쏙쏙 타버릴 것이고요. 이거 잠깐 껐다가 수리를 나 해주면? 아! 나 해주면? 바로 새거로 탁! 2.0! 2.0! 미쳤습니다 진짜. 방수도 되고 무게가 조금 무겁다 정도? 0.5kg. 귀가 막힙니다. 이거 꺼지세요! 와 이제 뭐 진짜 뭐 1회차 때 부럽지 않은데? 지금? 스펙이? 거의 지금 완벽하거든요. 개척자 사격 가이드. 야 우리 장총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장총 만렙 찍겠다 야. 얘가 어디로 가지는 거야? 황량한 해안. 아 아, 엄마.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왔어요. 돌아가자. 아, 그래도 건틀릿 먹었잖아, 그지? 이 건틀릿이 장갑 최상위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결템. 아, 건틀릿 먹었으면 됐지. 자, 어쨌든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곰이 자고 있던 곳인데 이 동굴에 뭐가 있나 한번 살짝 봅시다. 내가 알기로는 덜렁다크에서 곰은 리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늑대랑 사슴은 리젠이 되는데 곰은 제가 알기로는 리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동굴은 이제 완벽히 안전할 겁니다. 아마도. 무스는요? 무스도 아마 리젠이 안 될걸?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저쪽 맵이 새로 생긴 맵인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못 가요. 그죠? 아무리 봐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 곰이랑 무스 둘 다 리젠 된다고요? 아 그래? 그럼 그런가 봐. 미안해. 내가 덜렁다크 초벌을 잘 몰랐어. 우리 똑똑한 장작분들 말을 들어야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내가. 자 일단 여기에서 쭉 폭포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동굴을 통해서 이제 다른 맵으로 또 갈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기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늑대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 손으로 랜턴 들고 한 손으로 총 못 쏘나?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이게 늑대가 먹다 남긴 흔적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으아! 아니 그렇게 갑자기 조용히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씨. 아우 아파라. 뒤졌다 니는. 어디 갔냐?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이리로 갔냐? 아 선생님. 선생님 진짜 그러기예요? 꺼져요 이씨. 하 됐다. 됐어. 잡았어요. 이제 먹을 것도 슬슬 바닥나고 있네요. 이쪽 올라가면? 오 개썩은 연어가 있네? 라이플 타냐 MRE야. 너 총도 갖고 있니 혹시? 왜 없노? 내가 알기론 원래 이 밑에 이 친구가 떨어져 죽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너 왜 멀쩡하게 여기서 캠핑하고 있냐? 웃기네. 이것도 바뀐 건가? 모르겠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건지 이상하다. 아니 여기서 원래 떨어져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총과 함께? 근데 지금 탄약만 주고 총이 없어. 뭐지 진짜? 일단 다시 나가야겠네요. 동굴이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봐서는 제가 지금 다른 동굴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다른 맵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 또 없나? 다시 원래 본거지로 돌아갑시다. 스태미나는 다시 늘릴 수 있냐고요? 벗으면 돼요. 이 장비들이 무거운 장비들이 이렇게 스태미나를 갉아먹습니다. 최대치 량을. 뭐 물론 그만큼 따뜻해지니까 좋기는 한데 많이 무겁죠. 무거워서 스태미나의 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제가 어디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장비를 벗으면은 원상복구가 되기는 합니다. 대신에 많이 추워지겠죠? 그럼 무스 가죽 가방을 걸치면은 다시 차나요? 아니요? 무게와 스태미나의 총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됐어. 엄청나게 무거운 고기 먹어주고. 와 곰고기 칼로리 보다가 늑대고기 보니까 진짜 비효율적이다. 무게는 똑같이 1kg인데 얘는 1125고 아까 늑대고기는 875였어. 일단 잡시다. 자 여기에서 잠깐 종료하고 맵을 좀 볼게요. 황량한 해안이 구석 오브 구석이네요. 그죠?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해안고속도로로 돌아가서 행복한 계곡이나 블릭인렛으로 가야 돼요. 블릭인렛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죠. 여기에서 총알 만들 수 있으니까.